너 안경 멋지다. 어디 샀니? 응, 일산 아이넷 안경. 아, 일산 이마트 1층 아이넷 안경. 대형 매장의 가격 싸지, 디자인 다양하지, 애프터 서비스도 정말 그만이야. 역시 안경 콘택트 렌즈는 아이넷 안경이라 이거지? 일산 이마트 1층 아이넷 안경으로 오세요. 야, 야! 아직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 호텔 예약해? 그럼? 최저가 보상제 항공 호텔, 영화 예매보다 간단한 추방송 예약, 온라인 투어가 있잖아. 어머, 전세계 호텔이 10,000원대부터? 우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요금이? 미주, 유럽, 아시아 가는 것은 달라져? 항공 호텔 여행은 무조건 온라인 투어.co.kr.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비는 슈퍼급 강사진으로 출발하여 합격 보장을 목표로 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니폼을 입는 그날까지 1:1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 2, 3, 4. 모두들 바쁘게 달려갈 때 조금은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곁에서 힘이 돼준 소중한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89.1MHz KBS Cool FM. 89.1MHz KBS Cool FM입니다. 주식, 펀드, 채권, CMA? 요즘은 뭐가 좋지? 유행보다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디자인을 하셔야죠. 투자를 디자인? 증권회사 그 이상, 신한금융투자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KBS Cool FM. Let's go. Check it, check it, check it. Yeah. Everybody, da-da-da-da-da-da. Music, 배고픈 영혼에 싸듯 부치는 시간. 피곤함에 찌든 너와 그대 모두를 위해 여기에 지금부터 6시까지 풀이로 두기를 스피커에다가 붙이고 이수영과 함께하는 휴식소. 모두 다 청취 아름다운 뮤직쇼. 와, 진짜 재밌네. 참가번호 106, 신보라입니다. 즐거운 유선생활 B. 2011년 대한민국 전세 폭풍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든다. 여보, 전세값 또 올려달래. 전세 걱정 아직도 혼자하고 계세요? 부동산 1번지 스피드거래센터에 신청만 하시면 전국 15,000개 중개업소 회원이 함께 찾아드립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1번지를 치세요. 국민 슈퍼스타 25세 허가기 카드회사에게 포인트 더 받는 방법은 많다는데 바빠서 못 챙겨요. 많이 쓴 3개 영역을 찾아서 포인트를 최대 10배까지. 포인트는 현금 인출기에서 꺼냈습니다. KB국민 와이즈카드. 25세 국민님, 힘내세요. 국민의 권리, KB국민카드. 정말 부드러운데요?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야? 지금 저 말하는 거죠? 아니, 초이스 더 마일드. 마일드 로스팅으로 더 부드러운 맛. 초이스 더 마일드. 나의 커피, 나의 초이스. 테이스터스 초이스. 이 노래는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이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라도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고객을 생각하며 부른 신한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고객만 바라보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매장 홍보하랴, 고객 관리하랴. 이러다 진짜 사업은 언제 해? 사장님,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통신 상품은 기본, 경영 관리, 매장 관리 솔루션에 광고 홍보까지. 자영업 사장님의 성공 파트너, 올레 소호. 올레! 문의 080-300-1234. 국민 수영선수 19세 정다래가 카드회사에게 신용카드 없다고 할인 안 해줘요? 할인 좀 해주세요. 교통, 카페, 영화, 통신, 놀이공원 최고 50%까지 신용카드만큼 혜택 많은 KB 국민 놀이체크카드. 19세 국민님 힘내세요. 국민의 권리 KB 국민카드. 나이승기 식어서 온 피자는 밉다. 자고로 피자란 뜨거운 치즈가 쫙 늘어나서 입안 가득 핫뜨거 해야 이게 바로 피자구나. 이게 바로 뜨겁게 오는 피자옷이구나. 아우 맛있어. 뜨겁게 더 빠르게 1588-5588 피자헛. 용기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생명을 지킬 때 누군가는
약으로 생명을 지킵니다. 대원제약은 53년간 전문 치료제로 생명을 지켜갑니다. 약은 생명입니다. 대원제약.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독특하고 희한하고 유별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우유에 밥 말아 먹는 사람, 딸기에 소금 찍어 먹는 사람, 왜 저래 먹나 싶은 요란한 식습관은 기본이고요. 독특한 패션에 상상을 초월하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희한한 성격 종결자들까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고 특이한데 주변인을 소개하는 시간, 뮤직쇼 스페셜 토크쇼, 오늘 SS501 김형준 씨와 함께합니다. 화요일의 뮤직쇼 스페셜 토크쇼,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그룹이자 한류 스타 SS501의 김형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로로 돌아온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죠? 네. 그 라디오 저기 공개 방송할 때 제가 가서 예전에 예예 예. 아, 그때 너무 감사드렸었는데 제가 또 어떻게 또 작은 네. 보답이라도 꼭 드리고 싶어서 아, 너무 고마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 하나라도 예.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있는 걸 해야 되나 봐요. 기브앤테이크. 그런 거죠. 네, 아무튼 너무 뵙고 싶었고요. 예, 예, 예. 한번 꼭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또 고마워요. 네 몸조리 잘하고 계시죠? 네네. 예. 밖에 팬들이 네. 다 어디가 버렸냐. 그래, 아, 일어서. 일어서. 깜짝 놀랐잖니. 팬들이 또 이렇게 우르르팡팡 네. 몰려와 있어요. 오빠한테 인사 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감사드립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해줘야죠. 부끄러워요. 오빠가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접니다. 최고의, 형준 씨의 최고의 매력 뭐예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 오. 알고 있죠. 대답은 잘 많이 안 하네요. 한 네. 사람만 마지 못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네. 사부작 나와 계시네. 네. 아, SS501 이후에 1년 만에 이제 컴백을 혼자서 했어요. 네, 거의 1년 만에 저희 활동을 끝내고 네.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좋죠. 좋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거추장스럽지 않고. 네, 그러니까 막 정신 없고 이런 거 떠나서 네. 그냥 뭐 바쁜 것도 좋지만 일단 네. 혼자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추구할 수 있고 추진력이 더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일단 좀 외로운 거고. 그건 뭐 외로운 뭐 그 정도 외로움은 뭐. 지금 다 이겨냈습니다. 또 이제 행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네. 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예 그래서 예 많이 좀 다녀와 보려고요. 이제 봄이니까 행사 네. 많아질 거예요. 많겠죠. 네, 많이 댕기시고. 예. 아 앨범도 저 받았어요. 길다란 네. 앨범이에요. 길다랗게 내셨네. 네 이번에 좀 신경 좀 많이 썼어요. 사진도 많고요. 네. 그냥 허벅다리가 그냥 튼실하죠. 허연 바지를 입었는데 그냥 허벅다리가 예. 네. 어우, 남자네요. 열심히 또 걷고 또 달렸습니다. 어허. 허벅지를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또 춤도 더 파워풀하게 예. 추고 노래도 확 잘 나오고 네, 좀 야리야리했었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보이지 않는 면을 좀 많이 키우려고 보이지. 허벅다리부터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 허벅다리의 그 근육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이 안창 쪽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안쪽에 있는 허벅다리가 안쪽, 그거 굉장히 힘든데 만들기가 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헬스장도 많이 다니고 근데 확실히 춤에 네. 좀 뭐라 그럴까요? 강약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생기니까 네. 우리 허벅다리 좋은 우리 김영준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허벅맨 송승욱 씨가 와 안녕하세요. WS501에 예? SS인데. WS501의 김형준님, 진짜 미남이시네요. 저 머리 해야 되는데, 미용실 네. 가서 어떻게 하면 똑같이 되냐고 조언은 해달라고. 본인이 예. 이제 머리 하시는데, 형준씨 머리 하고 싶으신가 봐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제가 다니는 샵으로 좀 오시면, 해주시는 헤어스타일리스트분께서. 압구정 그쪽 근처에 예, 있는 그쪽에. 헤어샵에서. 예, 두 글자인 헤어샵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김영준 스타일이라고 또. 아, 따로. 네. 사진 찍어둔 것도 있을 거고. 예, 그게 뭐 그런 게 있고. 네. 일단 저는 그냥 사실 머리를 길게 막 하는 게 원래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커트해가지고 구기는 스타일. 네, 올리는 반 정도. 평소에도 올리고. 그럼 스타일이 괜찮아요? 아니요. 평소에는 좀 심각해요.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다녀서. 머리가 무슨 바가지처럼 이렇게 되고 좀 짧은 머리 잘못 관리하면 제가 또 반곱슬이라서 생각보다 좀 촌스럽거든요. 꼭 이렇게 스타일링을 내줘야 예, 되는군요. 항상 트레이닝복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모자 쓰고 다니죠. 그런 것도 방법이죠. 예, 근데 저 못하겠어요. 저는 혼자 누가 만져줘야 그래요. 좋고. 저도 그래요. 머리가 딱 붙어가지고 다니고 갈라져서 다니고 이러는데. 예. 근데 뭐 항상 예쁘시니까요. 고마워요. 자, 솔로 첫 번째 미니 앨범 마이걸을 네. 발표하셨어요. 네. 앨범을 뭐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일단 이 타이틀, 앨범 타이틀이 마이걸이라는 타이틀로 네. 나왔고요. 다섯 곡이고요. 네. 미니 앨범인데 좀 알차게 준비했어요. 제가 예. 또 댄스곡을 좋아해서. 예. 네 곡이 댄스곡이고 한 곡이 발라드 곡이거든요. 그 중에 또 뭐, 예, 두 곡은 작사를 또 참여를 해서 저작권에 많이 힘썼고요. 좋네요. 그래서 참여 비율을 100% 하는 것보다는 처음 앨범이니까 이 정도가 좋아요. 네, 이 정도 많이 하면 시작해서. 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망했었어요. 냉정하게 네. 대중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네. 좀 제가 일단 참여하는 건 반 정도, 한 30% 좋아요, 정도. 그 정도. 그래서 더 줄여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빠지는 게 네, 최고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작곡가분들이 힘을 많이 빌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요. 그 첫 솔로 앨범 중에서 네. 요즘 뭐 엄청나게. 인기 있죠.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아. 무대도 봤어요. 네, 저 솔로. 혼자 해도 전혀 썰렁하지 않더라고요. 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뒤에 댄서분들이 멋있더라고. 네. 아우, 잘하세요. 네. 나도 잘해요. 아예 잘하시죠. 워낙 잘하시죠. 네. 아, 그 전에 문자 주제를 좀 드릴게요. 오늘 내 주변 독특한 괴짜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KBS 콩 알트 무제한 공짜고요. 문자 50원에 유료 문자 샵8910 장문 사진 여성 100원으로 내 주변 독특한 괴짜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김영준 씨의 노래 오, 아 예. 듣고 올게요. 우와. 아 이렇게 하는군요. 넌 아직 내 마음을 모르나 애타게 나의 눈을 봐라 넌 믿기 어렵겠지만 너의 생각에 난 오미쳐 오늘도 너의 뒤를 따라 몰라 숨어서 너를 봐라 눈부신 너의 미소가 내 안에 들어와 You're my beautiful girl.